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활동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 육신을 벗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중요한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과 연결되고 영혼들과 연결되고 복음 전파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연결시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며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에는 나와 나의 삶이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혼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며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급한 도전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2월 6일 월요일 말씀의 실체입니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를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임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긴급성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담대함과 사랑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확실한 선포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땅끝까지 가져가도록 더 큰 담대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표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후의 표적, 즉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구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실체를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닿을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결승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를 가속화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중요한 일은 복음 전파를 가속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깨우고 계시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며 교회의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조들을 바꾸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셀을 개척하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교회가 점점 더 강력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기도 하고 G-12와 같은 강력한 제자 훈련 시스템으로 교회 구조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LTG나 T40 같은 좀 더 작은 소그룹 중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빠르게 배가 번식이 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어 가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며 새롭게 교회의 구조와 교회의 영적인 DNA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했던 교회들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건강했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약화되어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관심과 초점이 안으로만 향하고 밖으로 향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을 해도 서로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밖으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이유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일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며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더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강력한 군대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활동들을 바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결시키고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활동 모든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억되고 간증되는 특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신속함과 긴급함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합니다. 나는 내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하기 위해 증가된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신속함과 긴급함으로 움직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합니다. 나는 내 세상과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하기 위해 증가된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